일어났는데 오늘 정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막 해체한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 회식 달방이래. 방탄 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뭐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 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네,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한 번에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봐. 네.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노킨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이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회식 때또 짚고 넘어가야 했었던 부분이 저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아, 물론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았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좀 양이 많았다.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뭐 방에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누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하나 막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젠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으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뭐 단체로서 뭘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티에스 포에버, 아미 포에버, 아프방프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자,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